청아재성부 성희입니다. 저는 지금 남인도의 벵갈루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그 도시인데요. 저희도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벵갈루르로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뭄바이에서 기차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벵갈루르 맛집을 그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중에는 거의 남인도 음식 탐방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인도 맛집 투어. 여기 온 곳은 벵갈루르 팰리스라는 곳인데 나름 벵갈루르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예요. 근데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벵갈루르의 특징이 관광지들마다 촬영이 핸드폰이나 카메라 다 들고 들어가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안쪽은 못 찍고 밖에 구경하면서. 남인도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도사? 도사! 그 커다란 그거 우리 길거리에서 먹는 거. 그럼 도사 먹으러 한번 가볼까나? 추천받은 맛집 중에 도사 맛집을 갑니다. 오! 와우. 30,000 리뷰. 오 마이 갓. 와우, 사우스 인디아 푸드. 맛있겠다. 예, MTR. It's easy name. 와우, thank you so much. 와우. 지금 현지 분이 벵갈루르에 사시는데 식당 추천해 주는데 평점이 4.3에 34,000개야. 와. 사우스 인디언 가격도 저렴해. 스타벅스보다 싸. 어, 옆에 건물도 엄청나다. 아, 여기 샹그리라 호텔이구나, 자기야. 인도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9개가 있는데 그 49개 도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에 1위가 벵갈루르래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제 도시도 깨끗하고 저 아침에 돌아다녀 보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공원도 많고 무엇보다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여기 IT 기업들이 많으니까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럼 바라나시나 델리와는 분위기가 완전 다른? 또 이 간판에 언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언어가 뭔가 동글동글하니 약간 스리랑카의 그 언어처럼 변했더라고요. 남인도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물론 힌디어도 잘 모르지만 생긴 거는 완전 다른 게 느껴져서 뭔가 같은 나라인데도 다른 나라 온 기분이에요. 이렇게 신호도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가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 같아. 신호도 잘 지켜지고. 근데 영상으로 보면 인도는 인도야. 맞아, 인도는 인도야. 여기는 아저씨가 추천해 주신 거. 첫 번째. 택시로 많이들 내린다. 이 100년 된 식당이더라고. 아하. 메뉴 밀. 1인당 380, 저 메뉴야. 웨이팅 룸인가 봐요. 아니, 상관없어. 잘하는 거. 트리 버드바이저에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네. One guy I met in Mumbai recommended this. Oh, this place. Yeah, okay. Famous place. 진짜 유명한데 맞나 봐. Come here first time? No. Many, many places that this really good. It's the original place. Original place를 찾아. 이거 뭐지? 뭔가 차려주셨어. It's lemon juice.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마 우리 뭐 알고 좀 먹을 것 같아. 우와. 인도 급식소 체험. 근데 인도에서 튀김 뿌린데 뭔가 에피타이저 느낌인가 봐. 다 손으로 먹는다. 우리도 그냥 손으로 먹자.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비벼 먹어야 되는 거. 도사? 도사. 도사. 또 이게 지금 세트 다 나온 거 같아요. 난 두 개 받았다. 노랑노랑 이게 노랑노랑. 이거는 도사? 도사도 이제 꽤나 이건 두껍다. 이거 같다. 전병? 응. 진짜 바삭해가지고 도사는 바삭할 때 먹어야 되는 거 같아. How do you eat the dosa? You open it like this. You take a bread, right? And then you take the thing. You have to dip it. This is sweet. Ah, this is sweet. Yeah. It's not no dipping. Yeah. This one base coconut. Yeah, coconut and then mint, and then a little bit of green chili, and then
and then you like grind it with water salt. That's yeah. why it's good, yeah. yeah. I like it. 오, 이건 도넛츠가 들어있어. Yeah, that's a vada in the sambar. Yeah, it's like dip. Bengal, like the southern Indian donut. Yeah. 너무 맛있는데 저게? 역시 현지인 추천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 라이스? 쌀도 나오는데. 쌀이 짧아졌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 끈적임은 없는데 쌀이 많이 짧아졌어요. 이게 좀 남인도가 전 세계 1위 쌀 생산국이잖아요. 근데 길쭉한 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에 오니까 쌀이 야 이렇게 짧은 쌀들도 있어요. 맛있다. 이게 마지막인가? 산발. 계속 나와 계속. 다 먹었어. 이건 뭐야? 아이스크림까지 나와. 샤베트야. 맛있다. 망고야 참 맛. 처음에 350루피라고 해서 조금 비싼 가격이구나 했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데? 현지 물가에서 350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식당 가격이거든요. 정말 괜찮은 식당이네요. 여기는 풀코스. 그 진짜 이제 정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시간이 우리가 런치 타임에 딱 맞춰 왔어 저기. 이게 딱 그 시간에 막 밀 시간이 있는데 아. 우리가 그 시간에 운 좋게 맞춰 온 거야. 뭔가 우리나라로 치면 팔첩, 십첩 반상 이런 걸 먹었는데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그 반찬 수에 따라서 접시에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처음에 나온 식판에 거기 위에 또 주고 또 주고. 필터드 커피? 필터드 커피. 아. 미더시간. 미더시간. 이제 후식으로 1층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확실히 남부에 오니까 좋은 점은 북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이를 마시는데 여기서는 커피를 많이 마셔요. 근데 커피가 그냥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필터드 된 커피를 마셔서 어우 좋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근데 아직 블랙보다는 우유를 많이 사주는 것 같아요. 맛있다. 라떼다 라떼. 라떼. 라떼가 1,000원? 아 괜찮네 자기. 인도는 인도인 게. 이렇게 잔들이 다 깨져 있어. 인도는 인도구만. 아 이제 남인도에 오니까 같은 인도인데 진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언어도 바뀌어 있고 음식 문화도 완전 다르고 더 남쪽으로 가면 또 다를 것 같아. 이게 아직 남쪽까지 한 1,000km 남았거든요. 이게 인도가 너무 커서 위에서 아래까지 3,000km가 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델리에서 2,000km 정도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한 1,000km 정도 더 내려가면은 깐야쿠마리라고 땅끝마을이 있습니다. 이 인도의 땅끝마을. 그래서 거기까지 이번 여행은 가보려고 해요. 아 배부르다. 바로 앞에 여기 또 넘버원 관광지 중에 하나인 보테니컬 가든이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 가려고요. 여기 방금 여기서 밥 먹었는데 바로 앞에 저런 정원이 있어요. 아침 배도 불러가지고 한 바퀴 돌다 가도 좋을 것 같아서. 야 몸무 우리 지금 한 3km 더 나갈 것 같은데? 이루피 아~ 이루피 67.8. 아니 뭐야 5.7 5.8. 어, 딱 평균 몸무게네. 완전 평균.
평균 선방 완료. 핸드폰은 사용이 조금 자유로운데 어디 관광지 들어올 때 카메라는 아예 못 쓰게 하더라고요. 뭐 카메라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추천 맛집은 지하철 타고 갑니다. 여기 벵갈로르는 지하철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빵빵하고 시내 돌아다니기가 진짜 편해요. 지금 가는 곳은 무려 구글 리뷰가 4만 개가 넘게 달린 곳이에요. 어, 여기다. 여기입니다. 1943년에 생긴 벵갈로르의 한 식당입니다. 도사집이야, 도사집. 지금 2시에 여기 5시 오픈하는데 2시 3분에 오픈해서 지금 자리에 앉은 거야. 안 그러면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아~ 도수가 들어있네. 오. 와. Enjoy. Enjoy. 보기에는 엄청 평범해 보이는데. 도수가 좀 다른 것 같다. 도수가 좀 짭짤하네. 약간 매콤하기도 하고. 아, 가운데를 파요. 나는 없는데? 어? 아 이게 다른 거다. 이게 마살라 도사고 나는 다른 거 시켰다. One sweet pineapple kesariba. Kesariba one. Yeah. Sweet 뭐? 달달한 거 뭐 해 시키길래 그냥 먹는다 그랬어. 짜잔. 따뜻해. 근데 스위트가 따뜻한 게 특이하다. 따뜻하니까 이거 여기로 치면 여기 하와이안 피자 아니야? 원래 파인애플 따뜻한 거 극혐하는 사람들 많잖아. 맛은 심플한 거 같아. 맛있어. 와, 자기 쪼들이 진짜 잘 먹는다. 이게 안에가 이렇게 뽀송뽀송해. 팬케이크. 겉에는 바삭하고 완전 겉바속촉? 뭔가 허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 잘 먹었다. 제일 맛있었어? 맛있었는데 이게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막 합석까지 하고 확실히 맛집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맛은 있지만 정신이 없어. 이렇게 먹으니까 커피까지 해서 한 226 나왔으니까 한 5,000원 정도? 한 사람당 2,000원만 나왔으니까. 아 근데 난 조금 그 이제 차트니의 맛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 아. 진짜 좀 저렴한 그 도사집 같은 경우는 차트니에 그 콩 베이스 간 게 있잖아. 어. 그런 게 약한데 여긴 확실히 좀 진하면서 그 좀 뭐랄까 건더기가 많아. 어쨌든 매콤하고 야, 매콤했어. 오늘 그 아저씨 덕분에 뭄바이 아저씨 덕분에 진짜 찐찐 현지 맛집도 와보고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니까 배부르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아니 한국에서도 맛집 잘 안 찾아다니는데 여기 남인도에 벵갈루르까지 와가지고 맛집 찾아다닐 줄이야. 나 인도에서 합숙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찐맛집 바이브.